오, 바로 들어오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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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누구신지, 아니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고, 디노입니다. 호시입니다. 디에시입니다. 네. 어, 다 알아맞추시네 한 번에. 명호 형이랑 바로 아네. 네, 퍼포. 지금 옆에 있는 제 멤버들이 호시 형이랑 DH 형이 있어서 같이 생각나서 한번 켰습니다. 양치 중이에요. 지금 이제 들리는 ASMR은 호시의 먹방.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공개되지 않았어요? 호랑이의 시선? 네, 오늘 공개됐죠? 네. 네, 거기서도 먹었는데 지금도 먹고 있네요. 네, 맨날 먹어. 뭐 먹고 있어? 라고 해야 돼요? 지금 라면에 닭가슴살을 넣고 깍두기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총도 밥 시켰잖아요. 시켰어. 뭐예요? 무슨 중국 음식? 라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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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닭이고 라가 매운 거. 그치. 마라 할 때 라. 맞죠? 맞아. 진짜요? 어, 맞아. 오, 대박. 지금 그렇게 해서 라조기. 한국어로 라조기인가 봐.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저는 먹었고요. 여러분들은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너 뭐 먹고 왔어? 나 저 그거 먹었어요. 미역국. 그러니까 동생이랑 같이 먹었는데 동생이 미역국 먹고 저는 한우 육회 비빔밥 먹었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떡볶이 먹었어요. 네, 갈비 먹은 분도 계시고. 다이어트 중이에요. 허비씨 또 다이어트의 전문가잖아요. 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음식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뭐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하는 방법은 꿀팁. 꿀팁? 호시의 다이어트 꿀팁. 그냥 먹던 콜라를 제로 콜라로 바꾸고 먹던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정도. 그리고 닭가슴살로 조금 배를 채운 다음 밥을 먹는 정도. 아, 그러면 좀 덜 들어가니까. 괜찮네. 지금 네 팬 캐럿분들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형의 꿀팁에 반응이 좋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라면을 먹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관리 정도? 조절? 과하지 않은 정도? 그런 것처럼. 근데 히트 때 좀 많이 뺐다가 아우 못 해먹겠더라고. 아, 근데 형은 또 이제 다이어트에서 좀 뭔가 튀어 있다면. 아, 맞아. 디에팅은 살찌는 거에 또 튀어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살 찔 수 없어서 포기했어. 뭐 형 살 찌려고 뭐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캐릭터도 계실걸? 얘는 무슨 게이너 이런 거 먹으면서 운동했어. 아, 그리고 네. 이제 사진 프로틴. 원래 몸 좀 건강하면서 자기 전에 뭐 몇 시간 안 먹기로 했거든. 근데 이제 그냥 맘 먹고. 그리고 매운 것도 예전에 좀 줄이려고 뭐 기름 많은 거 줄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살 찌려고 먹다가 어떻게도 안 찌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나는 있는 대로 살려고요. 아, 근데 다 그렇게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먹는 거에서 또 행복을 느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먹는 게 얼마나 힐링인데. 저 가끔 진짜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네. 야, 참 행복 참 별거 없다 이 생각도 들어요. 저 맞아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돌아온 호시의 ASMR. 이 생각보다 소리 되게 잘 들린다. 네. 네. 과연 이 콜라? 콜라라고 말해도 되나? 네. 콜라는 제로 콜라일까요? 그냥 콜라일까요? 기대 기대의 묘미. 여러분들 무슨 콜라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호시 형이 아까 제로 콜라라고 했지만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 콜라 소리 대박이래. 오, 그냥 콜라. 오, 제로가 맞네 아까 형이 그 말하니까. 네, 정답은 호시 형의 공카로. 제가 지금 공카로 그냥 여기서 말할게요. 네 맞아요. 제로 콜라예요 제로 콜라. 네. 콜라 뭐 사먹고 싶은 소리다.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 감기 조심해야 돼 진짜. 지금 몇 시죠? 지금이 아 몇 시니? 8시 32분. 이제 지금 딱 이 시기를 놓치면은 밥 먹기 조금 애매해져. 야식으로 넘어가는 시간. 딱 지금 먹고 내가 먹고 싶으면 지금 먹고 네. 그만 드세요. 네. 저는 지금 먹고 이제 안 먹어요. 밤에 닭가슴살 정도는 괜찮다. 닭가슴살? 닭가슴살이나 뭐 연어. 또 안 찌는 게 뭐가 있지? 고구마, 바나나, 바나나 단호박, 요즘 근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맞아.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거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창 이제 운동하면서 지금도 현재도 계속 이제 살을 찌우고 있는데 건강히 찌우고 싶은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건면으로 된 라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샀는데 맛 괜찮더라고. 저는 또 건강. 근데 라면 먹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근데 건면이 생각보다 맛있다. 어 맛있어. 뭘만 야채 조미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조미유. 저도 직접 제가 사 먹는 건데 그. 저희는 뭐 여러분들도 그 야채를 못 챙겨 드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럴 때는 이제 식이섬유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이건 뭐 협찬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저는 파지티브 호텔이랑 아, 네 그거를 맞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좋아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거 좋아요. 네 추천 받아서 알게 돼가지고 뭐 하루에 한 팩 정도 이렇게 먹으면은 20팩 좀 예. 뭐 소화도 잘 되잖아요. 아 저는 그거 먹고 소화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응 소화 진짜 잘 되죠. 처음에 좀 당황했는지 네, 소화가 많이 잘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근데 나는 먹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 그것도 그거였고 올리브 오일도 진짜 먹는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먹으면 아 효과를 내가 맨 처음 보긴 어려운데 알약 이런 걸 못 챙겨 먹어가지고. 비타민 챙겨 먹지 않아요? 요즘에 챙겨 먹는데 그치. 그것도 이사님이 왔다 왔다. 네 배달음식 왔죠? 네. 아 저희 최근에 챙겨주셔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형. 뭐였죠? 그거 나왔죠. 크리스마스 놀이터. 아 SVT 놀이터랑 크리스마스 그거 나왔잖아. 그거 말고 진짜 웃긴 거 엄청 많은데. 맞아. 그것도 웃기긴 한데. 네 고잉 꿀잼이라고. 고잉 진짜 너무 재밌죠 여러분. 네 아, 저희도 보면서 저희가 찍었는데 재밌게 어렵잖아요 좀. 우리가 찍었는데 매주 기대돼. 재밌더라고. 편집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한참 전에 찍어놓은 것들이어가지고 그때 뭐 했더라. 아 놀이터 편 다섯 번은 본 것 같아. 아 진짜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노래방 편을 좀 많이 봤어요. 노래방 편 재밌었지.
나는 그 우리 놀이터 편 마지막 엔딩이 너무 웃기지 않았어? 아. 우리가 내기 하니까 거기 뭐 이런 예방 막 이런 거 나오고 아. 이게 되게 센스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해 PD 형이랑 누나가 너무 진짜 그 누나랑 형이 너무 잘해 진짜 그런 센스 이 DH 형도 지금 왔습니다 그쵸 그거 진짜 재밌었죠 여러분 야식 추천해줘요 네 아까 다이어트 얘기하고 이제 야식 추천도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오늘 끌리는 야식 호시가 끌리는 야식 있어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 다이어트 할 때 그 파지티브 호텔이라는 그게 좀 괜찮아요 네, 그거 먹으면 좀 배도 부르잖아 나도 한창 많이 먹었었는데 어 맛있겠다 지금 저희가 기대기대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게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네 뭐야 이거? 나중에 미래에는 이런 것도 라디오도 막 냄새도 전해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향이 진짜 맛있어 지금 향이 맛있어 향이 나 한 입 먹어봐야겠다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물 식었어? 그럼 나 한 입만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요 형 물 한 번. 아, 땡큐. 아. 마라? 아, 이 마라 살에 걸리면 진짜 힘드네. 아, 잘 먹었다. 디에트 형 이거 몇 개째야? 응? 이거 몇 개째야? 무슨 짓이야? 오늘 밥 몇 번 먹었어요? 이게 몇 두 번째? 번. 두 번. 그 연습하고 세 번. 밤에 또 먹었어. 연습했어? 아니 이따가 연습하고. 아침에 뭐 먹었어? 아침? 응. 귀 안 하네? 난 교동 먹었어. 교동? 또 맛있지. 네 지금 호시 형은 다 먹고 정리하고 있고 오늘의 TMI 어? 호시의 TMI 아 곧 도수 치료를 하러 가요 형? 응 어디? 네. 아 아 이제 하러 가? 응 이제 옷 갈아입고 몇 시요? 나 9시 호시 형은 도수 치료 받으러 관리 받으러 가고요 곧 갈 것 같고 아 바빠 네. 도수 치료 엄청 아픈데 그쵸 아프죠 닭갈비맛 닭가슴살 이름 알려주세요 아 저도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또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또 팬사인회나 이런 데서 만약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해 드릴 쪽 아니 앉아 내가 그거 뭐지? TMI가 있어 또. TMI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그 잠바가 있어
그거 알지, 넌 알지. 아, 그래? 아니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장바가 있어가지고 네. 그 스타일리스트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을 통해서 네. 막 구하고 있었어. 네. 근데 그 중국 브랜드인데 일주일이 걸린, 아 그니까 보내 그 스타일리스트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스타일리스트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일주일 안에 온대. 아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 어. 근데 숙소 딱 도착했는데 아니 그게 거실에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왜 그 약간 퍼 잠바거든? 응.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근데 준이가 옆에 자고 있는 거야. 어? 준이 그, 거야? 아 근데 준이 건데 뭐야? 그게 새 거였어. 아 택이 왜? 안 때려져 있었어. 근데 설마? 야 준아 내가 이렇게 딱 입으면서 어 준아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하니까 어 그거 받았어 이런 거에서 아 여기 이 브랜드에서 받았구나 하자. 어 받았어 해서 아 근데 택이 안 떨어져 있네 그래서 이거 안 입나봐 그래서 어 아니 보여 이런 거였어. 어 그럼 내가 가질까 이랬더니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너무 기뻤지. 오늘 어저께 어저께 어. 그래 저 뭔지 알지. 너도 알아 그 브랜드? 나도 받았지. 검은색 받았어? 아 하얀색. 하얀색? 와 이러니까 되게 궁금하다. 그치? 뭔지 되게 궁금. 제가 나중에 공항에 입고 갈게요. 공항에. 어. 그 너무 이뻐가지고. 받았으면 나도 하나 좀 주지. 네. 나도 좀 받아줘. 네 여러분. 퍼포팀만 모여서 뭐 하나요? 아 저희는 이제 퍼포팀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인 건데 지금 있는 멤버들이 퍼포팀이라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요. 좀 이따는 또 단체로 연습을 할 것 같아요. 네. 어 이번에 교회에서 춤추는데 센터예요. 유유유. 아 진짜요? 대박. 부담감이 크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센터일 땐 즐겨야 돼요.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정말 최근에 저희가 아유 때 녹화도 하고 캐럿 분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자주 있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이 많이 나긴 해요.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화면에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는 만날 일은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길 거니까 우리 그때가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캐럿분들은 그때까지 앞으로도 건강히 있어주세요. 제가 저번에는 이렇게 혼자서 브이라이브도 하고 또 지금은 기대도 하고 있는데 자주 저희 공식 카페에도 자주 올 거고 얼굴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멤버들도 네, 같이 한번 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쵸 앞으로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녁을 즐기시고 오늘 밤 저녁을 즐기시고 저희도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의 끝까지 힘내시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에이트 형. 여보. 여러분, 오늘도 잘 쉬어요. 잘 자요. 호시 형은 준비하러 가서 안녕. 감기 조심, 안녕. 빠이빠이.